모모해졌다. 변화의 러러 예뻐졌다. 漂亮了 멋있어졌다. 帅了 갈수록 모모해진다. 越来越 갈수록 좋아져요. 越来越喜欢 갈수록 젊어져요. 越来越年轻 뿅!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이빈 비트 중국어 전유성 강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강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박수 크게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일단 마지막 강좌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마지막이라고 약간 느슨해지지 마시고요. 우리 또 힘차게 마무리를 잘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강좌에서는 뭐가 준비가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었던 완료의 러, 바로 이렇게 삼자같이 생겼었던 단어의 두 번째 용법도 같이 한번 살짝 보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야, 너 예뻐졌다. 혹은 야, 너 날씬해졌다. 이렇게 또 기분 좋은 표현은 어떻게 중국어로 쓸 수 있는지 쌤하고 한번 살짝 살펴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패턴 보시니까 요 러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단어 여러분들 우리 익숙한 단어예요. 그쵸? 예전에 동사 뒤에 쓰였을 때에는 동작의 완료를 표현하는 뭐뭐 했다의 뜻이었는데 이 단어가 형용사와 같이 호응을 하게 되면요. 변화가 됐다, 변화가 생겼다라는 느낌인 뭐뭐해졌어요의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신은 예쁘다 뒤에 러를 붙여 표현하게 되면은 당신은 예뻐졌어요 라는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 키가 크다 뒤에 러를 붙여 표현하면은 키가 컸어요. 역시 변화가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얼굴이 빨갛다 뒤에 러를 붙이면은 원래는 얼굴이 안 빨갰는데 빨개졌다, 변화의 상황. 마지막, 머리카락이 길다 뒤에 러를 붙여 표현하면은 머리카락이 길어졌군요.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러자가 반드시 뭐뭐 했다라고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의 상황처럼 쓸 수도 있겠구나. 일반적으로 그럴 땐 누구랑 호응이 된다고 여러분들? 맞아, 이렇게 뭐 빨갛다,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하고 호응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 중에서 기분 좋게 너 예뻐졌다 라는 표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중국어로 예쁘다 라는 단어를 바로 漂亮이라고 하죠. 시작! 漂亮 漂亮 漂 한숨에 내려오시고 량 가볍게 해요. 漂亮 漂亮 그래서 여기 뒤에다 러를 붙여서 漂亮了 하게 되면은 예뻐졌다 라는 뜻이 돼요. 자, 너까지 붙여볼게요. 너 예뻐졌다. 시작! 你漂亮了 你漂亮了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은 남자분들한테는 어떤 형용사 썼었죠? 그렇죠. 잘생기다, 帅라는 표현 썼어요. 그럼 너 잘생겨졌다 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你帅了 你帅了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형용사 뒤에 러자를 붙여 표현하면은 뭐뭐해졌다라는 그런 변화의 느낌이다. 아, 이렇게 러는 다재다능하구나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패턴 보시면은 바로 越来越 越来越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자, 발음 주의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越来越 越来越 좋아요, 여러분들. 자, 요 越来越라는 것은 갈수록 점점 모모해져요 이런 뜻이에요. 역시 뒤에다가 형용사들 바꿔서 붙여 쓰시면 돼요. 갈수록 똑똑하다, 갈수록 젊어진다, 갈수록 유명해진다, 갈수록 노력을 하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각종 형용사들만 바꿔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 중에서도 역시 젊다라는 단어 한번 붙여볼까요? 자, 젊다는 바로 중국어로 年轻이라고 합니다. 年轻, 年轻, 한 번 더요. 年轻,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年이라는 거는 연령, 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칭이라는 게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뭔가 묵직하지 않고 가볍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젊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젊어지시는군요 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越来越年轻, 越来越年轻 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越来越年轻. 오늘 왠지 우리 듣기 좋은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것 같아요. 너 예뻐졌다.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你漂亮了.
그 다음에 당신 갈수록 젊어지시는군요. 시작. 니 위엘라이 위에 니엔칭.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표현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겠죠? 뭔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어때진다라는 표현 위엘라이 위에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재다능한 러자 반드시 뭐뭐 했다라고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뭐뭐에 졌다라는 변화의 상황처럼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끄지 마시고 비트 중국어 우리 신나게 들으면서 마지막 리듬 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시작! 너 예뻐졌다. 니 漂亮了. 니 漂亮了. 니 漂亮了. 니 漂亮了. 키가 컸어요. 个子高了 얼굴이 빨개졌어요. 큰 소리로 脸红了 머리카락이 길어졌어요. 头发长了 계속 갑니다. 갈수록 젊어지세요. 越来越年轻 갈수록 유명해져요. 신나게 越来越有名 갈수록 똑똑해지네요. 하나 둘 셋. 越来越聪明 오케이. 모모해졌다. 변화의 러 예뻐졌다. 漂亮了 멋있어졌다. 帅了 갈수록 모모해 찐다. 越来越 갈수록 좋아져요. 越来越喜欢 갈수록 젊어져요. 越来越年轻